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축구 유학 이야기 중 실제로 유학 환경 관련된 축구장, 학교, 그다음에 동네, 아이들 거주하는 생활관에 대한 사진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장인데요. 축구장은 현재 두 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꼰데스라는 곳하고 기존에 이제 F모나 누에보에서 사용하던 축구장 두 개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뭐 사진에서 얼핏 보시겠지만 잔디 상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아이들 화상 입지 않게끔 그 경기장 주변 한 6곳 정도에 그물 뿌리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사전에 뿌리고 운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조잔디 상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시설들이 아무래도 더새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잔디에 대한 교체도 꽤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 꼰데싸라는 경기장은 작년에 완공을 해서 오픈한 곳인데요. 지금 저렇게 관중석도 아주 잘돼 있고,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모라는 팀과 누에보 보아디아라는 팀이 연령대에 따라서 양쪽 그 경기장 훈련장을 교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장 그에 포함된 시설로 간단하게 뭐 커피나 맥주, 그다음에 그 음식들을 간단히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제공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주로 야간에 훈련을 하니까 라이트 시설들도 다잘돼 있고요. 다음은 학교인데요. 여기가 미라발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해서 저희 그 WSM 소속 아이들은 다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과정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옥스포드 쪽 관련된 뭐 영국계 국제학교라고 알고 있고요. 뭐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이고, 영어 수업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 쪽은 학제가 6, 4이라서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고, 실제로 한국보다는 6개월 빨리 시작하니까 보통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이면 그쪽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가을에 입학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인조잔디로 구성된 큰 축구장, 작은 축구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농구장들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도 굉장히 시설이 뭐 아주 최신 시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규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WSM 소속 아이들이 비시즌 때는 이 학교 운동장에서 주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1년에 학비가 한 6,000에서 한 6,500유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년마다 다른데 그게 뭐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채안 되는 거라서 스페인에 유학 보냈을 때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학비가 저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 또는 한국에 있는 뭐 제주도 이런 데 보내도 최소 몇 천만 원씩 드는데 학비가 아주 저렴한 게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축구는 어차피 뭐 따로 돈을 내는 게 아니어서 실제로 유학을 하게 되면 생활비하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학비 정도로 드는 것 같고요. 1년 다 해야 뭐 아이가 한국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다 쳐도 1년에 토탈 5천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축구 레슨 시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해 보면 뭐 5천만 원보다는 당연히 더 드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또더들 테고 그런 거 고려해 보면 비용상으로는 스페인에서 축구 유학을 시키는 게덜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아디아라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가 좋은 점이 뭐 한국으로 따지면 판교 같은 동네라고 할수 있을까요?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보통 오래된 도시들이 많아서
길이 되게 좁고 교통이 불편한데 여기는 신도시라서 기본 한 4차선 정도의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램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경전철 같은 게 지나다닌다. 저걸 이용하면 굉장히 뭐 마드리드 시내로 진입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좋은 게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여름에는 한 40도씩 가지만 그때는 뭐 7, 8월 방학을 하니까요. 그러면 한겨울에는 영하로 잘안 내려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또 춥지 않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수 있고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한두 번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는 도시의 이 복잡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하늘의 날씨,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정말로 캘리포니아에 와 있다고 해도 착각일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뭐두 번밖에 못 가보긴 했지만 날씨나 뭐 쾌적함, 그리고 도로에서의 복잡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숙소인데요. 한 6개월 정도 전에 다시 이사를 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왼쪽 위에 사진에서 그 황토색,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 전체고요. 저기에 집이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7명의 아이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아주머니가 상주하면서 아이들 뭐 빨래, 그 다음에 식사, 청소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고요. 에이전트 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뭐 생활 체크하고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은 뭐 주말에는 자기 용돈 일부 받은 거 가지고 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이죠. 거기에 가서 자기 필요한 거 추가로 사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마트까지 버스가 있긴 한데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생활하는 숙소는 보면은 뭐 저렇게 거실 뭐 그리고 방 저런 것들이 돼 있고 한 방에 한두명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저 수영장에서 물을 채워놓고 시즌 전에 이제 WSM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면 오전 훈련 끝나고 와서 여기서 수영 겸해서 몸을 풀고 그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한국에서 어떤 단체 숙소에 들어가 있는 뭐 프로사나 유스팀 말고요. 그런 숙소들에 비해서 훨씬 좋고요. 일반 가정집을 전체로 빌려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낸 지 1년 반 됐지만 뭐 학교 그리고 이런 뭐밥 먹고 씻고 뭐 빨래 이런 거 그리고 공부 케어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문제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마치겠습니다.